input 필드에 입력된 값을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로 전달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벤트 그 자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, 그러니까 여기 input에다가 우리가 뭐 hero라고 적었다 그러면은 이 hero라고 한 데이터가 클래스의 메소드로 전달되는 거죠. 얘한테로 전달하는 방법이죠. 그죠? 간단한 방법은 지금 있는 장소, 이 상태 그대로에서 그냥 이벤트가 발생한 곳의 타겟 하면은 얘 타겟이 누구예요? 얘가 바로 input 필드죠. 그죠? 이 input 필드의 value, 그죠? 값을 불러오면 되는 거죠.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. 그죠? 그래서 hero 하면은 인터키를 누르면 바로 히어로가 전달돼 나오죠.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떤 거냐니까 variable, temporary variable을 이용하는 거예요. 이건 우리가 CS 시간에 공부했던 거죠. 이 어떤 엘리먼트에다가 고유한 이름을 줄 수가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줄 수도 있죠. 그러면은 이 input이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의 이름이 이제 외부에서 이메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죠. 따라서 얘나 얘는 이제 필요가 없죠. 그죠? 얘도 필요 없고, 얘도 필요가 없어집니다. 다 없어지고,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, 그냥 이메일 적으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럼 이메일이 전달됐는데, 그냥 input 그 자체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럴 때는, 보면은, 여기다가 hero@gmail.com, supermangmail.com으로 할게요. supermangmail.com. 그 슈퍼맨한테 연락할 때는 이쪽으로 연락하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했을 때, 여기서 엔터키를 눌러야 되겠죠? 키를 누르면은, 보는 게 인풋이 날라왔어요. 이 인풋이 뭐죠? 엘리먼트 그 자체예요. 그죠? 엘리먼트 그 자체가 지금 날라온 거죠. 왜냐니까, 우리가 엘리먼트 이 자체를 보내준 거잖아요. 그죠? 근데 우리가 보내주려고 하는 것은 엘리먼트에 있는 값을 보내주는 거죠. value. 그렇게 해서, 이 명칭은, 뭐, 아규먼트 명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 뭐든지 가능합니다. 이메일이 아니라, 뭐 지메일로 하든 뭐 뭐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. 그죠? 아기먼트니까. 이제 볼까요? 배트맨에게 연락을 하실 때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. 하면은 배트맨 지메일닷컴이 날라오죠.